안녕하세요. 지금 2023년도 2월달이 시작이 또 됐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 홍가시 레드루빈 밭에 왔습니다. 겨울철에도 이렇게 잘 지금 견디고, 얘들은 영하 저희가 뭐한 20도까지 견딘다고 해서 신품종으로 해서 강원도 평창까지 들어가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고급 울타리형 나무입니다. 겨울철이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죠. 근데 어떤 건좀안 빨갛죠. 저가 이제 그전에는 나무만 이렇게 간단간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데 밭에 가면 너무 빨갛고 어떤 데 밭에 가면 안 빨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홍가시 레드루비는 이렇게 새 잎이 이렇게 나올 때가 빨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에라든지 여름이라든지 가을에라든지 전지 이렇게 이제 여기 녹색 있잖아요. 요 정도 전지를 딱 해버리면은 다시 또 빨갛게 새순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밭에는 홍가시 레드루빈으로 해서 밑에 끝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 폭도 좋고 여기 밑에 대도 좋습니다. 네, 폭이 여기 옆에서부터 착착 두세 가지 썩 일어나서 폭도 아주 좋습니다. 규격은 1m. 평균적으로 1m 20이 나와도 이렇게 캐고 들어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조금 어린 게 있기 때문에 1m로 저희가 끊습니다. 1m 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와서 보면은 1m 20, 30까지는 1m부터 이렇게 싹 밀어서 캐드리고 있습니다. 고급 울타리용으로 추위에 강한, 냉한성이 강한 아주 아름다운 고급스러운 홍가시 레드루빈입니다. 주문하실 때는 최소 200주부터 저희가 상차 작업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전남 순천입니다. 순천에 위치한 농가 오송농원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최소 200주부터 상차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고급 울타리형 홍가시 레드루빈입니다. 울타리형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